저렴한 가격에 놀라운 맛, 비결은 과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의 비밀을 쥔 오늘의 주인장.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그럼 시중 제품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시중 제품은 아무래도 맛도 다를 뿐더러 원가가 비싸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모두 사실인지 따라가 보는데 전혀 손질되지 않은 생메밀이 등장합니다. 메밀? 아, 통메밀. 이 메밀은 이곳에서는 쉽게 접하지를 못하고 구할 데가 없어서 제가 처음 배웠던 대구 그 경상도에서 직접 받아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생메밀을 손질하는 작업부터 손수한다는 주의장. 이야. 혼자서 다 하시나요? 네. 먼지가 안 묻은 것 같죠? 불순물 같은 게. 네. 아니요, 이거 딱 보시면 깜짝 놀라요. 자,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빡빡 닦아줘야지. 이 사이사이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니까. 칼국 또한 주인장의 손. 다른 데 손을 거치면 지금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곱게 간 메밀은 적정량의 물과 섞어준 뒤 혼합기에 넣어 하얀 알맹이만 걸러주면 그러면 보다 부드러운 식감의 묵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짜내야 한다는 말씀. 20분에서 25분 정도 강불에서 센 불에서 이걸 끓여줘야 돼요. 메밀묵 만들기 활용 점점 불을 켠 순간부터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 주인장. 기계는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지만 밖에서 돌고 있는 거는 옆에 붙어서 사실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말라서 불구로 같이 저어주는 거예요. 눌러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농도가 달라지는 탓에 한시도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데요. 많이 가네요. 오직 정성에만 응답하는 솔직한 녀석이기에 조금 고단해도 끊임없이 메밀묵을 살피고 또 살핀다고 합니다. 조금 고단한 게 아닙니다. 많이 고단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상에 올라갈 때까지 애기 다루듯 해야 돼요. 맑은 빛깔을 자랑하는 메밀묵이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춥니다. 허나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 완벽하게 착지까지 하고 나면 하나도 안 부서지네요. 메밀묵 완성! 아직 발길 하시네요. 하루에다 마친 기분이에요. 왜요? 메밀은 처음과 끝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라 완성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네. 끝마치면은 하루일과를 다 마친 기분이에요. 정성으로 만든 메밀묵을 아낌없이 팍팍팍 푸짐하게 담아낸 4,000원 메밀묵밥.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상으로 나갈 준비 끝! 예, 냉볶음 나왔습니다. 네. 이목을 살짝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리고 입맛이 좋은데요. 언제나 한결같아 더욱 반가운 메밀묵 밥. 더위는 날리고 입맛은 살리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란 말씀. 옛날에 먹던 그 맛, 옛날에 어른들이 해주던 그 맛. 여름엔 이거예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